항상 싸움을 벌인 녀석들.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지간히 대인 모양인지 먹이는 본체만 채 잔뜩 주눅들어 눈치만 보며 우두커니 서있다. 반면 서열 1위는 남아래로 직행. 과감하게 한입 베어문다. 1인자가 적당히 배를 채울 때를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한 녀석이 다가와 아등바등 어떻게든 먹어보려 애를 쓰는데 서열 1위 호락호락하지 않다. 그러자 대놓고 몸을 숙인 채 아양을 떠는 녀석들. 기분이 풀렸는지 서열 1위 결국 선심 쓰듯 한 자리를 내준다. 그러니까 놔두잖아 이제. 아까 막 달라고 막 애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먹게 좀 놔두는 거거든. 눈치는 백단. 분위기 파악하고 우르르 달려들어 한 입씩 거드는 하이에나 무리. 작전은 성공했다. 동물원에서는 직접 사냥해서 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계 질서가 확실한 하이에나들의 본능을 일깨워줄 수 있다. 동물은 마찬가지지만 가끔 이런 애들은 그 자기의 그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막 모든 걸 들켜주지 않는다. 조금씩 인자들한테 조금씩 그런 것도 있어요. 나보단 안 돼요. 사람도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들 있잖아요. 조금씩 베풀어주고. 약육 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세계지만 약한 녀석들까지 골고루 챙겨 먹이는 것도 사육사들의 역할. 녀석들에게 먹는다는 건 치열한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. 하지만 지극히 일차원적인 본능조차 거부한 녀석도 있다. 풍성한 꼬리털과 앙증맞은 팔,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진 펠리컨이 그 주인공. 오묘한 핑크색의 깃털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다. 하지만 긴 부리 아래 풍선처럼 늘어나는 목주머니가 펠리컨의 트레이드마크. 만화에서나 보던 펠리컨의 모습을 오늘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? 특별한 먹방 위에 준비했다. 자, 새벽 시장에서 공수한 싱싱한 활어 대령이요. 오, 열린다 열린다. 정말 그물처럼 목주머니를 크게 펼쳐 생선을 받으려는 녀석들. 그런데 잠깐만, 조준을 잘못해서 준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다시 보니 엄마야! 못 볼 거라도 본 듯 옆으로 피해버리는 모습. 배 안 고파? 보다 못한 담당 사육사가 코앞까지 밥상을 차려주지만 이번에도 본체만 채다. 새벽같이 싱싱한 활어를 공수해온 마음도 몰라주고 이리저리 피하기 바쁘다. 이번에는 밀어주기. 하지만 녀석들은 점프로 응수한다. 자고로 가을은 천고마디의 계절이라는데 통 안 먹는 녀석들 때문에 사육사들은 속이 타들어갈 지경. 안타까운 마음에 억지로라도 붙잡아 먹여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순순히 먹어줄까? 역시나 뭐가 그리 싫은지 몸서리치며 도망가 버린다.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하루 1kg 이상의 생선을 먹어치웠던 녀석들인데 원래는 잘 먹는 애들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사람도 이렇게 계절 바뀌면서 입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펠리컨들도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. 긴급 회의에 들어간 두 사람. 눈앞에서 헤엄치는 먹이를 보고도 시큰둥한 녀석들에게 과연 어떻게 식욕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? 잠시 후 웬 양동이를 들고 나오는 이양규 프로 사육사. 그 속에 가득 담긴 이게 다 뭐예요? 사람도 밥 맛없을 때 찬물에다 이렇게 물 말아 먹잖아요. 그래서 펠리칸들도 이제 이렇게 빙어를 물에다 해서 떠먹게 해주려고요. 작은 생선을 물에 말아준다? 방금 전과는 달리 관심을 보이는 모습. 물 위로 올라오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리를 집어넣어 삼킨다.
사정사정해도 안 먹을 땐 언제고. 사람들의 노력으로 입맛을 찾은 펠리컨 한 쌍. 계절 그리고 날씨에 따라